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말년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누구죠? 지난 시간에 누구였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이삭이죠. 예,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상 마지막에 족장으로서 이제 가족을, 자녀를 축복하는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습니까? 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할 예정이었죠? 야곱이었는데 이삭은 왜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잡아오는 그 고기, 예,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 이삭은 그 고기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고 그 고기를 자기에게 주는 에서를 더 사랑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야곱과 같아요. 그러나 이삭과 야곱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눈이 어디에 꽂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 있지 않고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고기.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예.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자, 오늘 어떻게 다른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눈은 밝아요.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밝은 영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오늘 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놨습니다. 자, 앉을 힘이 없는 야곱을 겨우 이렇게 부축해서 앉게 되었고 이 요셉은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 야곱의 무한한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앞에 앉혔습니다. 자, 내가 야곱이면 이제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 자리에는 장남 앉혔고 왼손으로 축복하는 이 자리에는 차남을 앉혔어요. 자,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그죠? 이 우편에 있다는 것은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장자를, 장남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 요셉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아까 읽었지만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이것을 보세요. 장남이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예요. 요셉은 므낫세를 오른손, 에브라임을 이렇게 했는데 정작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야곱은 이 오른손을 누구 머리 위에? 차남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은 장남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맨 끝에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말은 자 지금 이 구약 성경은 모두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이 쓰는 단어예요. 자, 우리 중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말을 한어 내지는 중국어라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말을 한글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 유대인이 쓰는 이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엇바꾸어 이 단어에는 신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중하다라는 것을 뜻하면서 이것이 야곱이 엇바꾸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약간 정신력이 희미해서 즉흥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한다는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은 차남 에브라임이에 왼손은 장남에 이제 엇바꾸어서 했는데요. 뭐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요셉도 축복하고 이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언약의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팔을 이렇게 바꾸어서 아버지 그거 잘못됐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행동을 계시를 하고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내가 이 두 구절을 특별히 이렇게 해서 발췌해서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기뻐하지 아니 17절에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는 히브리어 이제 원어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 말은 와예라 빼나요 이 말은 자 와예라는 것은 악하다 빼나요는 그의 눈에 자 여기서 그의 눈은 누구 눈을 가리킬까요? 누구 눈? 자 요셉이 하고 나오잖아요 주어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요셉의 눈이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눈이 악하여서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악하다라는 뜻은 선하다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단어 신중하다는 단어 이 단어를 통해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고 그것을 바라보고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하는 이 행동이 그의 요셉의 눈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근심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하는 행동에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것도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로켄 아비란 뜻이에요. 아비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 켄 그리 로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생각했어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안 돼요 하고 눈에 이렇게 막 눈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요셉이 아버지의 그 족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요. 주님 앞에서 착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아버지가 축복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눈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 앞에 감히 소리 지르고 안 돼요 이렇게 나가면서 로운 안 돼 이런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팔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다는 그런 장면이 17절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안목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장남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자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려할 생각이 없고 자기 뜻을 먼저 관찰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잠깐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이런 장면을 보았는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곱이 옳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잠깐 몇 사람 소개했습니다. 이삭. 이삭의 눈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고기. 물질. 요셉은 자기 생각. 자기의 고집. 자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자 지금 축복기도도 이 야곱이 맞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유다에게 메시아의 혈통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지속이 될 것이며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이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야곱은 이 유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보고 죽었어요? 그 전에 죽었어요? 그 전에 죽었죠. 근데 우리는 그 후에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당시에는 야곱이 왜 유다를 왕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축복을 하고 이 가문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렇게 뜬금없이 예언하고 축복할까 싶지만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야곱은 이렇게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았던 그의 마지막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지팡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왕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때는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유다가 뜬금없이 이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실로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 이 부분은 유다를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인데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지속될 것이며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내용이 계속 이제 아까 읽은 그 본문입니다. 자, 이 수천 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야곱의 영안은 굉장히 밝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장자로 축복한다고 태어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말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다 주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밀고 갔어요. 그죠? 이게 사람이에요. 자, 요셉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요셉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장남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좋아해요? 유다를 좋아해요? 요셉은 생명과 같은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보면 요셉을 너무나 특별히 총애해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정말 정말 안전히 기공자 대접을 하면서 키웠던 요셉이 잃어버렸다 다시 만났어요. 이 요셉은 야곱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할까요? 누구에게서 메시아의 혈통이 되기를 원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요셉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왜 유다를 축복해야 되는지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유다를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일생은 여기서 야곱의 눈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야곱의 눈은 나이 들고 병들었지만 주님 일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뜬 영안이 밝은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야곱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자신을 맞춰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행하고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를 귀하게 쓰실까? 우리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좋은 자리에 가고 너무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정말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요셉이.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지 않으셨다고요. 왜 유다를 통해서 예,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유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38장에 보시면은 유다가 누가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며느리하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죄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중시하는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리새인 아시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아주 독사의 자식이라고 형편없이 힐난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바리새인을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이란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그 지도자예요. 그 사회의 지도자예요. 늘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예, 불의를 행하지 않고 너무나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사람들 눈에는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이 바리새인이. 그런데 또한 그 시대는 세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세리는 자 세금을 걷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시대의 세리는 남의 세금을 그냥 착취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을 식민지로 다스린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이고 자 로마 제국에 만 원을 바치면 몇 만 원을 더 불려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착복하는 아주 죄인의 계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같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 했을까요? 의롭다 하는 것은 죄 없다. 우리 주님의 의에 합당하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했는가? 13절, 1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 했습니까? 세리를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의롭다 할까요?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같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은 13절에 보세요. 자, 세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허다한 죄를 많이 짓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하찮고 저런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세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종류가 다르고 뭐 모양은 다르지만 그 속에 있는 죄를 속에 있는 죄까지 다 끄집어 내놓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냐면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함.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딴 세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주님 앞에 눈물 뿌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깜깜하면 죄가 안 보여요. 나의 죄를 발견을 못해요. 제가 속으로 볼 때 늘 물어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제가 전도할 때 물어봅니다. 죄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가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세상의 사람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흠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잘 나와 보이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아무리 흠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다, 며느리하고 그런 엄청난 불륜을 저질렀는데요. 자, 이제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잖아요. 유다가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쟤는 남편이 없는 애인데 어디 가서 임신 간음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임신을 한 거 아닌가 해서 사람들 앞에 끌어냅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불살라라 얘기를 해요.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러잖아요.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다말이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의 소식을 꺼내면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버지가 이 사람입니다 하고 내놓죠. 그걸 봤을 때 유다가 보니까 그 소지품이 누구 물건이에요? 내 거야. 어찌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며느리가 창기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시아버지가 가는 길목에 서서 이렇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창기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그 가문의 아이를 낳으려고. 자,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관계를 했다는 건 세상에서도 우스운 고개 들고 살지 못할 정도로 추악한 일이고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다말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입니다 하면서 그 물건을 내놨어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유다가 아니라 하면 그만이잖아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감히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다 하면은 그 순간만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인생 끝날까지 손가락질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 위신은 없어져요. 자기의 얼굴은 없어져요. 자기의 체면은 없어져요. 자, 그래서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내 얼굴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 유다가 어떤 사람, 야곱의 자녀잖아요. 족장이잖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 저 아이를 당장 불태워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살아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맞다. 네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다. 내가 잘못했다. 고백을 하면서 며느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내가 아들을 안 줘서 이렇게 우리 가문의 자녀를 이으려고 했다 하면서 인정하잖아요. 만약에 이때 유다가 저 아이를 불살라라 했으면 그 뱃속의 아이까지도 없어졌으면 누가 안 태어났죠? 예수님이 없어요. 이 가문에 예수님이 없어요. 유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며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구속사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티끌같이 같은 우리의 죄를 보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들어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과 그렇게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망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실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고 우리 많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구속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를 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자고 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맞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주님의 간구하심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의 안내를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령한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제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자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발견하면서 어떤 상황에 이르느냐면은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자녀 삼으시겠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난번에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으라 그랬죠. 내가 죄인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 죄인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사랑하기보다 비판하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포용하기보다 지적하며 살아왔던 죄 많은 얼마나 큰 부족한 인격과 성숙하지 못한 이 삶을 살았던 나 자신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의 자리에 세워주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다 지켜서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하고 이 저 밑으로 들어가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고백하면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나타납니까?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나를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는 사탄이요.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런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고기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요셉처럼 자기 의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영안이 열린 영적인 눈이 밝은 야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나라는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은 쓸모없어 하고 나락으로 빠지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꼭 특별한 절기에만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는 진실한 성도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요. 이런 부족한 죄인이지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예,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감사, 감사,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 이 영적인 세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